아, 여기 자외선이 세발하는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나? 아니요, 밥 안 먹었어. 이 밥 존나 맛있어. 먹을래? 아니요, 저 밥 못 먹어서. 짐은 다 쌌어? 네, 짐은 다 쌌어요. 오늘 방송 끝나고 딱 정비 좀 집 싸고 출발하자. 네. 이 술병은 뭐예요? 나 어제 술 먹방 해가지고. 아, 아직까지 안 죽어요? 내가 이래서 내가 좀 매니저가 필요한 거야. 내가 이런 거 다 해야 되냐, 일일이? 연예인이? 밥 좀 먹고 지금 몇 시야? 11시 1분이네? 빨리 먹고 이제 애들 또 돈 X라고 하니까 빨리 먹고 시작해야지. 지금 이게 첫 끼인가요? 아니, 세 번째. 목개비라 다 처먹거든 그냥. 그래도 식탁 위에서 식사하시지. 또 혼자 사는데 뭐 식탁까지 있어야 되냐? 맛있겠네요. 아, 뭐냐? 아니요, 저는 밥을 먹고 와서. 와, 방송 PD랑 또 물려있어 지금. 아, 포션 미리 잡아두신 거예요? 아, 아바타라는데 이거 존나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거. 아니, 좀 이게 돈을 그 방송하기 전에 이루셔가지고 방송하고 이르시면 좀 편집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. 어떻게 방송할 때만 하냐, 중독자가. 좀 보고 있으면 막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는데. 너무 배가 부르면 또 방송이 안 돼요.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. 일일 매니저 괜찮네. 저희 식탁에 올려놓으시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마이크 테스트 들리십니까? 아, 매니저 주야 반갑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.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저기 그 브이로그 좀 찍고 온다고 좀 늦었고, 집에 여러분들 편집자가 와 있어요. 꾸비. 아,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 이걸 왜 찍나 모르겠는데, 지금 내가 지금 방송하는 게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 뒤에서. 네, 아무튼 뭐 이걸 찍자고 하니 미식 안 하고 갈게요. 자, 그리고 담보금은 저도 상당히 몇번 하다가 다시 시험을 잡았는데 이거 상당가가 기대이긴 한데 가볼게요 여러분들. 저 상당히 투자가 조금 있어서. 오늘은 여러분들 그 제가 며칠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짐 싸서 여러분들 바로 떠나요. 이러고 촬영 겸 이제 갔다 올 건데 오늘은 술을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어제 먹었잖아. 자, 다녀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맞고 두 곡 듣고 마무리할게요. 아, 씨발. 고생하셨습니다. 존나 힘들다 오늘 마지막으로. 아, 나 방송도 또 혼자 올라 또 잠들어요. 뭐 이렇게 사람들도 딱 봐봐. 예, 잘 다녀와라. 옛날 같았으면 저런 거 기대도 못했어. 그냥 초심이 이렇네 뭐네 그런 얘기 존나 하잖아. 오늘 얼마 받으셨어? 오늘 아유, 세다. 여기서 좀 뜸하니까 뜸해가지고. 아, 이게 크네요. 이게 이제 12시 넘으니까 19만원에 16만원까지 35만원 받았어. 내 못 팔아서 욕 들으면서 번 돈이야. 아, 35만원 받았는데, 마무리로 정말 띵고 하나 이제 딱 틀어야지. 김성호의 회사.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? 어떠신 거 같아요? 아, 일단 장이 무빙이 없어가지고, 그냥 억지 텐션을 좀 많이 냈지. 이 방송하는 사람이 또 이게 장이 재미가 없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. 그만큼 또 이제 보이스를 채워야 되니까. 아, 가끔은 봐봐. 네. 좀 빨리 끄고 싶어. 채팅도 안 올라오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쓱 넘겨 그냥. 아, 이런 편법을 쓰시는구나 가끔.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. 왜냐면 지금 다 이제 마무리하니까. 역시 유튜버 5년 차의 짬밥. 야, 김밥 더 먹어 여기. 피곤하다. 예. 주말이라고 여행객들이 요즘에 난리다 난리 진짜. 야, 어디야? 우리 왔는데 출국장 있고.
어, 알았어. 오셨대요? 어, 왔다네. 그럼 공항 패션 괜찮냐? 10점 만점에 3.5점. 너보단 난 것 같은데. 에포 어디? 어, 여기 있네. 님 안녕하세요. 어이 도박꾼. 필리핀 전문가. 야, 뭐야 이거? 아, 저 골 연습하려고. 살 있다 가는데 이거 다 챙겨 온 거야? 저 더 있을 수도 있어요. 원래 더 있을 생각으로. 더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. 일단 뭐 티켓 어디서 끊어? 티켓 저기서 끊으면 돼. 이리로 가자. 네. 오케이. 네, 형님 세부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? 세부? 네. 아, 나는 그냥 다른 게 없어. 나는 그냥 힐링이 필요해. 힐링? 그러면은 호텔에서 그냥 나자빠지기? 모르겠다. 일단 좀 오늘은 그냥 바닷가 산책이라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. 그리고 수영이라도 하고. 우리가 도착하면 몇 시냐? 거기 시차가 어떻게 되냐? 잠깐, 우리 도착하면은 오후 12시 정도. 그럼 호텔 짐 풀고 그 밥 먹으러? 밥 먹으러 가야지. 공깃밥 추가해서? 김치찌개 없나? 벌써 같이 땡기네. 아, 근데 형님 기내식 나오거든요? 그거 또 기내식 그거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야? 제가 주문해놨어요. 뭔데? 뭐 함박스테이크. 그 좁은 자리에서 기내식 먹을 자리는 있냐? 네, 그러면 라면도 먹을 수 있어요. 가가지고 맥주 한 캔 딱 먹고 자야죠. 헌팅? 가자마자 헌팅? 뒤에 좀 내가 두번 오신 것 같은데 목적지 어디다가 한번 물어봐라. 여기 맞아? 여기 객실이? 아니 비행기 타러 왔는데 지하철 타냐? 안녕. 야, 나 아까 김밥 네 줄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냐?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뭔가 이게 족돼지가 되면은 갈증이랑 배고픈 거랑 헷갈려한대 제가. 근데 난 지금 배가 고프거든. 손님이 아까 많이 먹었잖아. 이거 찍어줘, 나 뒷모습. 기내식 먹고 빨리 자야겠다. 저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. 전원 휘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힘들다. 비행기 너무 좁아가지고 그지? 야, 너 덥겠다. 여기 지금 35도인데 안 더워? 지금 완전 더워요. 땀 흘리는 거 봐 벌써. 진짜 이게 오니까 틀리다 진짜. 이거 한국 딱 8월 날씨네요 여러분들. 여기 필리핀 입국 지금 수속 판다고 줄 서고 있는데 사람이 많습니다. 배고프고 졸리고 막 그렇다 그지? 이거 너무 더운데 여기? 진짜 덥다. 여기서 숙소까지 얼마나 걸리지? 한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. 아 그래? 아 죽을 것 같아. 지금 이게 호텔로 바로 가는 차예요. 거의 한 1시간 정도. 아, 드디어 숙소를 도착했네요, 여러분들. 여기는 누스타라는 호텔인데, 뭐, 필리핀에서 좀 좋은 축에 속한다고 하네. 뭐, 아는 지인 통해서 뭐, 굉장히 좀 싸게 들어와가지고, 들어왔는데, 여기 뭐, 화환이 죄다 그냥 다 한글이네. 여기 호텔 오너가 이게 한국 사람인가? 아, 근데 오다가 여기 현지 사람한테 들었는데, 필리핀 세부 쪽에 이제 거대 박쥐가 그렇게 많다네. 아, 그래서 밖에 좀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. 그래서 보면 기겁할 것 같아가지고. 체크인 하고, 객실 들어가서 좀 좋겠지. 아무래도 비싸다고 하니까. 아, 근데 여기가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, 뭐 편의점을 가도 뭐 택시 타고 한 20분을 가야 된다. 아니, 뭐, 씨발. 뭐냐 이거? 뭐 욕조가 왜 방에 나와 있어? 맞는 건가 이게? 아, 뭐 그냥 무난한데 깔끔하고 뷰가 좋으려나 그러겠다. 나도 아,
필리핀 뉴스타의 뷰입니다. 그냥 오션뷰 좋은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좋은 데만 존나 다녔나. 이건 존나 뜬금없네. 여기 왜 욕조가 왜 있을까 도대체. 존나 웃기네. 방 잘못 잡은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더러워? 이게 맞는 거야 이게? 남들 쓰던 방 준 건가? 좀 이상하다 이거. 이렇게 드라이드에 꺼내져 있고. 이런 데를 씨발 여자랑 와야 되는데 진짜 혼자 오니까 진짜. 아마 처음에 찍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경사가 상당히 아 예.